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산 밑에 내년에 이제 여기다 고추를 심으려고 6월 달에 33포기를 고추를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약을 안 주었더니 담배나방이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는 또 산이라 더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막걸리 트랩을 9개를 만들어서 제가 여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도 밭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이 참깨구랑 배추 심은지다 이제 비료 뿌리고 여기를 쳐다보니까 9개 여기다 매달아 놨는데 지금도 담배나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막걸리도 그때 한번 넣고 안 넣어서 이제 짜라붙어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담배나방 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9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달구서부터는 약을 한 번도 안 줬는지도 지금 고추가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뭐 틈도 없이 그냥 고추가 이렇게 열렸는데 내년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고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4월 달부터 미리 고추 심을 때다가 이렇게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근방에 있는 담배나방을 다 잡아버리면 농약을 안 줘도 이 담배나방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일찍 이제 이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5월 달에 심어가지고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초기에 열린 고추는 다 떨어졌는데 요즘 이제 빨간 것도 조금 따고 이제 청양고추도 여기다 한 5포기 심어봤는데 잠깐 청양고추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 여기가 청양고추인데 여기 순행에도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여기 지금 다 보시면 뭐 틈도 없이 이렇게 청양고추가 잘 열렸는데 요거는 몇번 따서 냉장고에 얼려서 이제 겨울에 이제 된장찌개나 이제 뭐 찌개할 때 조금씩 넣으려고 이제 많이 따갔는데도 요즘 또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 고추도 이렇게 끝물인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고추가 많이 잘 열립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금 보시면 엄청 고추가 쪽쪽 곧으면서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꿈꿀초는 많이 열리긴 한다지만 그래도 여기 심어보니까 이파리도 굉장히 두툼하고 바이러스 끼도 하나도 없고 아주 고추가 잘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놨는데 벌써 오늘이 10월 2일인데도 이렇게 지금도 담배나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이걸 설치를 안 했다고 보면 지금 약도 이제 6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지금 고추 한 개도 없이 전부 담배나방이 다 먹어서 떨어졌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서리 올 무렵에는 이제 풋고추도 따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이제 또 빨간 것도 더 따야 될것 같습니다.